안녕하십니까.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분 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과세자 세액계산 구조와 신고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과세자 세액계산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액계산 구조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을 하고 그 부분이 납부세액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뭐 세액공제 같은 부분을 차감해서 차감 납부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럼 매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과세자는 내가 물 공급한 그 액면 그대로의 공급 가액, 물품 가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알잖아요. 그럼 그 금액의 10%를 곱한 금액만큼 매출세액이 되는 거고요. 이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매입세액이라는 거는 내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을 받아온 그 확인되는 매입세액 부분을 차감을 해서 이 부분 미리 납부한 거잖아요. 차감을 해서 납부세액 금액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는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카드나 현금영수 증 발행한 금액의 1.3%를 공제하게 되는 겁니다. 좀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월 15일자 음식점을 개업한 경우인데요. 사업자 등록 신청서상 간이과세 적용 부로 체크를 해서 저는 이제 일반과세자 사업자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과세 사업자인데 공급가액이 4천만 원인 거고요. 부가세는 400만 원이에요. 이 중에서 신용카드 매출을 받은 부분이 55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350만 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좀그 세액계산 구조의 틀에 넣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4천만 원이 공급가액인데 이 금액에서 10%에 해당하는 400만 원만큼이 내가 납부할 부가가치, 매출 부가가치가 매출 세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300만 원큼 내야 되는데 내가 그 이전에 신용카드랑 세금계산서 받은 걸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이 납부한 매입세액이 350만 원이면 저는 400만 원 원래 내야 되지만 350만 원 물건 사면서 냈기 때문에 50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납부세액이 되는 거고요. 원래는 이건데 영수증 발행 대상 업종에 해당한 사람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을 했을 경우에 특별히 공제해주는 금액이 있어서 그 금액이 550만 원에 해당하는 1.3%에 해당하는 금액이 71,500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차감하면 400만 원에서 350만 원 차감해서 50만 원 내야 되는데 특별히 세액공제가 71,500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428,500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신고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서에 보시면 자, 과세표준이 세액 매출세액에 보시면 합계가 4천만 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죠. 이거는 공급가액 4천만 원인 거고 여기에 10% 세율을 곱해서 400만 원이 매출세액이 되는 거고 자, 매입세액 자, 세금계산 수치부 매입세 3,500만 원 중에서 350만 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죠. 400만 원에서 내가 매입하면서 그 세금을 부가세를 낸게 350만 원이니까 저희 납부세액은 50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경감 공제, 특별히 경감하고 빼주는 세액이 71,500원이 있으니까 50만 원에서 71,500원 또 빼줬으니까 저는 순수하게 차가감으로 이것저것 차가감해서 납부할 세액이 428,5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반과세자는 과세표준이 공급가액이고요. 내가 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부분을 납부세액으로 내야 되는데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을 차감해서 차감 납부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과세자의 세액계산 구조와 신고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분 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